여자 바지인데요. 청바지예요. 자, 허리 2인치 반을 줄여달라네요. 자, 이런 바지는 어떻게 줄일까요? 자, 이런 바지는 힙은 맞는 바지예요. 근데 이거는 청바지죠. 자, 허리만 2인치를 줄일 거예요. 허리만 2인치 4분의 1 정도 줄일 겁니다. 자, 이 바지를 이런 바지는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이런 바지는 보면 사람도 힙은 크고 허리는 날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지도 그런데다가 바지도 힙은 맞는데 허리만 커요. 근데 청바지들을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허리 벨트가 늘어서 달려져가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런 바지들이 많은데요. 힙은 맞는데 허리만 큰 바지를 줄여줄 때는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자, 이 뒤허리 부분에서 2인치 반을 한번 재봅시다. 2인치 반을 잽니다. 자, 허리를 이만큼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뜯어야 하느냐면은 주머니 앞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바지가 지금 이렇게 달린 바지예요. 그러면 주머니 있는 여기서부터 뺑 둘러서 여기까지 뜯어야 돼요.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뺑 둘러서 이 주머니의 중간선까지 뜯어야 돼요. 뜯어봅시다. 자, 주머니 중간선까지 뜯었어요. 그리고 벨트 고리는 위에만 뜯습니다. 위에만 이렇게 뜯어요. 자, 그리고 이런 바지는 힙은 맞기 때문에 힙은 그렇게 많이 줄여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허리선에서 허리를 좀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늘려져 있는 바지를 살짝 오므라들여서 박아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바지는 자, 어수선 교실은 이제 허리 줄이기 하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죠. 자, 이 허리 바위 보면은 이렇게 한번 박아진 선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실선이 있죠. 이 실선 부분을 살짝 당겨서 늘어진 부분들을 잡아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살짝 실을 오므리면 바지가 살짝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자, 이런 선이 없을 때는 미싱으로 두번 박아서 선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주죠. 이렇게. 자, 벌써 실이 이만큼 당겨지면 허리가 이만큼 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이 바지는 엉덩이는 맞다 했습니다. 이 손님이 입어봤을 때. 그럼 벌써 이만큼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이거 살짝 많이 들었다 싶으면 보기 싫지 않을 만큼 요 접혀진 부분이 숨겨질 만큼 이렇게 살짝 당겨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실선을 살짝 잡아 당겨줍시다. 이렇게. 야, 이 실선이 박아진 선이 없다면 미싱으로 두번 박아서 이 실선을 만들어서 실을 살짝 당겨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지를 오므려들게 해줄 수 있죠. 자, 늘어난 부분들을 오므라들게 잡아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벌써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오글오글해졌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기 좋을 만큼만 살짝 늘려주세요. 이제 그러면 여기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짝 펴주니까 오므라들었던 허리들이 살짝 이렇게 오므라들었어요.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벨트 부분을 2인치 반을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럼 여기 스터치도 뜯어야 되겠네요. 고리 부분에 달아진 실도 끊고 스테치 실도 지금 청바지 보면 다 안에 이렇게 심이 하나씩 들어있죠. 늘어나지 말라고 심을 넣어준 거예요, 벨트가. 그러면 허리 줄일 부분에는 이걸 따줘야 되겠죠. 너무 같이 박아놓으면 투박해서 두껍죠. 자, 허리가 줄어들 부분만 이거를 잘라냅니다. 자, 2인치 4분의 1 잘라내야 이렇게. 잘라내고 이제 여기서 허리를 2인치 반을 이렇게 해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아까 표시해놓은 대로 자, 미싱에서 해보도록 합시다. 특히 허리선하고 엉덩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엉덩이를 줄여주면 안 돼요. 될 수만 있으면 이세로 잡아서 넣어줘야죠. 자, 그럼 이 지방을 이렇게 줄입니다. 아까 표시를 해놨어요. 초크로 이 지방을 허리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줄여주고 중간을 이렇게
이제 많이 더 줄어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허리선 이렇게 초크에 표시해 놓은 것만큼 이렇게 딱 박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시접을 가르고, 자, 이것도 실선을 이만큼 딱 허리가 내려갈 만큼 이렇게 해주고, 포개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테치를 다시 놔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스테치를 다시 놔줘요. 이렇게. 자, 청바지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허리선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벨트 부분도 우리가 안 달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봅니다. 이거를 뒤에는 우리가 시접을 바르게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뒤를 한번 꼬불쳐서 노즐 박을 부분을 미싱으로 한번 이렇게 박아주도록 박아놓고, 그러면 이제 이래 해가지고 이제 맞나 안 맞나, 이제 허리선이 맞나 안 맞나 이 중간을 딱 체크를 했었으니까 이 중간하고 중간하고 이렇게 딱 맞춥니다. 딱 맞췄어요 중간에. 그리고 이 남은 분량이 있는가 없는가 봅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봅니다. 자, 이 정도면 지금 괜찮아요. 이 색이 이만큼 들어가도. 그러면 저는 이거를 충분히 커버해서 벨트실을 박아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색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여러분 이 옆구리 선에서 살짝만 뜯어갖고 살짝만 줄여주세요. 근데 저는 이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해줄게요. 왜냐하면 손님들마다 다 다른데요. 여러분들 손님이 만약에 힙과 허리선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근데 옷을 입혀보니까 힙선은 너무 땡땡하게 다 맞아. 근데 힙, 허리만 뜬다.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 힙도 크다 그럴 때는 같이 줄여줘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 이슬을 가지고 골고루 놓아줍니다. 이렇게. 그래도 사링이 안 잡아주고 이 사람은 들어갈 만큼만. 사링이 잡아줄 정도 된다 그러면 옆구리에서 뜯어가지고 옆에를 앞뒤를 살짝 줄여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실밥이 깨끗이 안 다졌으니까 이렇게 살 뒷꿈치로 살살살 해서 실밥을 뜯어주고,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이슬을 살짝살짝 정확하게 이렇게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펴줘요. 자, 이슬가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해서 살짝살짝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주고 여기도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한쪽에 몰리면 절대 이세가 안 되죠. 달에 놨을 때 이세가 안 보일 만큼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세가 주름이 져서 막 잡힌다 이 정도면 안 되고, 주름 속으로 안 들어 천이 늘어진 것이 박아서 천이 늘어진 것이 오므라들었다 할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자, 송곳을 꾹꾹 눌러서 이렇게, 자, 이렇게 박아줬어요. 보니까 1인치 반이라도 별 표시가 안 나죠. 자, 이런 건 또 다이미로 다리면 또 깨끗해집니다. 이런 게 조금 오글거린 거는. 자, 그래서 다시 또 이쪽에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세 부분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넣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이세가 많다 그럴 때는 이 앞부분을 더 뜯어주세요. 더 뜯어서 이세 부분을 앞부분으로 돌려주세요. 앞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부분까지 살짝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는 전부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자, 여기 살짝 불룩해 있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그럼 이쪽에도 좀 더 넣어줘요.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좀 더 넣어주고, 자, 실밥 있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자, 청바지 허리 줄이기입니다. 자, 힙은 손 안 댔어요. 지금 허리만 줄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왜 그렇게 한다고요? 허리와 힙 차이가 많이 나고 입혀봤을 때에 힙은 딱 맞는데 탱탱하게 딱 맞아요. 근데 허리만 붕 떠 허리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벨트에 이세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벨트선에 이슬을 넣어서 이렇게 허리를 만들어주면 바지도 편하고 옷도 이쁘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허리가 크다고 옆선에서 다 줄여서 같이 줄여서 해주면 허리는 늘어난 상태로 그대로 줄여주고 힙은 작아지고 그러거든요 바지가. 자, 이런 것은 여러분 처음 하신 분들은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자꾸 옷을 만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처음 하신 분들은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머지 어디 하면 돼요? 이제 벨트 뜯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봉해주면 돼요. 자, 이 자리에 다시 이렇게 봉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튼튼하게 딱 해주고 또다시 이쪽에 또다시 여기 이제 가운데죠. 여기 조금 미싱이 좀 두꺼워졌어요. 여기는 그래도 그 자리에 다시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꺼운데가 미싱이 좀 힘들어하죠. 그래서 청바지 할 때는 좀 두꺼운 바늘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리 없이 잘 해요. 가늘은 바늘은 힘들어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고리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청바지 허리 2인치 반을 2인치 반까지 다 들어가면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청바지 허리 2인치 반을 이렇게 해서 자, 엉덩이 안 줄이면서도 줄여줬습니다. 자, 한번 다리 볼까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면 옷이 편합니다. 그 허리 줄인다고 엉덩이까지 줄이면 옷이 엉덩이가 딱 끼면서 불편해져요. 자, 자, 이런 바지 다리는 요령까지 이야기 자, 해보겠습니다. 이런 바지는 아직 여기가 조금 이세가 들어가 조금 불룩해 있죠. 이럴 때는 자, 바지 뒤로 돌려서 안쪽에 먼저 달아줍니다. 자, 데스망을 이렇게 놓고 자,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자, 데스망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이세 들어간 여기 부분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렇게 돌려서 달아주는 게 깨끗해져요. 자, 동그란 게 깨끗하게 나오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들어간 부분들이 이제 청바지 허리까지 큰 바지들은 허리까지 같이 줄여줘야 돼요. 몸판까지.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자, 실컷 제거 전에 여기 뭐 이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깨끗하죠. 여기 세 개까지 또 이렇게 봅시다. 다림질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도 없이 깨끗해졌어요. 그죠? 자, 내가 넣은 분량이 다 없어졌어요. 천에서. 그러나 입으면 이 분량들이 안 적어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옷이 편해지죠. 깨끗해졌죠. 자, 여기까지 다려봅시다. 실밥 정리 깨끗이 해주고 자, 이렇게 옷이 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청바지 자, 허리 2인치 반을 자, 힙 안 줄이고도 허리를 줄여줬습니다. 자, 청바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바지 허리 줄이는 거 해봤습니다. 자, 자, 이런 바지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허리하고 힙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쫄바지 힙이 벨트가 늘어나서 좀 달려있는 듯한 이런 바지들은 청바지 늘어난 습한 옷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 힙하고 허리선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바지들을 이렇게 줄여줘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아셨죠? 잘 줄여졌습니다. 바지 허리. 자, 이렇게 바지 허리 줄이는 것 하나 해봤습니다. 청바지 허리 줄이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옷 한번 이렇게 싹 다려주고 이렇게 다려주면 끝나죠. 네, 감사합니다. 옷 수선 교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